크리스마스 에는 신진이 운동을, 크리스마스에는 다이어트를. 아니, 운동이 재미없고 지루하다고요? 그럴 리가요. 이 스토리 운동과 함께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온몸의 지방들을 빠르게 없앨 수 있습니다. 연말에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되니까 우리 모두 지방이들을 모조리 불태워보자고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는 우리 걸어갈 건데요. 전 누구냐면 바로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이렇게 성냥팔이 소녀가 씩씩하게 걷고 있어요. 자, 톡톡이들, 우리 성냥팔이 소녀들은 오늘 지금 바로 겨울이 성수기란 말이죠. 자, 누가 성냥을 여름에 사겠어요. 그래서 자, 크리스마스 때 성냥 완전 팰 거예요. 후, 자, 다시 돌아온 크리스마스 특집입니다.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 모두가 성냥팔이 소녀가 되어서 오늘 끝까지 운동 미션 완료해보자고요. 자, 아주 성냥팔이 소녀가 씩씩해 보여요, 사실겠죠? 자, 완전 씩씩하게 팔꿈치 뒤로 당당하게 걸어주세요. 여러분, 성냥 사세요! 이렇게 어디 성냥 사줄 사람 없나? 이렇게 극성수기를 노려보자고요. 우리 아주 바짝 당겨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예쁜 옷도 사입자고요. 아주 성냥팔이 인생 확 펴보는 거야. 저 완전 잘 팔게 생겼죠? 성냥 잘 팔 것 같죠? 속에도 잘 팔 수 있어요. 1, 0. 자, 성냥을 한 움큼 쥐고서 성냥 사서 외쳐볼 거예요. 다리를 앞으로 차면서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옆으로도 밀고 뒤로도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이렇게 빵빵 차주세요. 자, 여기 있는 온 사람들, 온 톡톡이들이 나를 다 볼 수 있게끔 성냥을 한껏 밀어주세요. 아주 아주 부담스럽게 톡톡이들 얼굴 앞에다가 들이밀어주세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이렇게 외치는데 안 살 사람 없겠죠? 자, 무릎을 약간씩 굽히면서 팔다리를 쭉쭉 뻗어서 내 몸이 놀라지 않게. 자, 추운 겨울에는 여름보다 훨씬 더 몸을 잘 웜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치지 않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다치지 않으면서 성냥도 팔 수 있겠죠? 자, 우리 키를 위로 쭉 세워주세요. 목 끝까지 내 목이 마치 기름목처럼 길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늘릴 거예요. 와, 이렇게 했는데도 성냥을 한 명도 안 사준다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 진짜 어깨는 내려가고 귀랑 어깨가 멀어진 느낌이 들 거예요. 와, 이래도 안 사? 자, 그러면 우리 더욱 크게 성냥을 사달라고 외쳐볼게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여이, 저기 지나가는 아가씨! 아가씨! 사주세요! 어머, 내가 아가씨인데 내가 아가씨를 불렀어. 자, 계속 외쳐보세요. 자, 저 성냥팔이 소녀거든요. 여러분 알죠? 저 성냥 파는 거 여러분 지금 사주셔야 됩니다. 안 사주면은 완전 추워요, 겨울에. 뭐라고요? 난로가 있다고요? 아니야,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집에 난로 있을 수가 없어. 자, 계속 없다고 외치면서 아주 당당하게 팔아주세요. 자, 저 한철 장사거든요. 한철 딱 당겨야 되거든요. 후. 자, 우리 목선 계속 길게 늘리고 허벅지 뒤쪽, 허벅지 뒤 햄스트링이라는 근육과 팔 안쪽 이두근을 자극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이때 허리가 꺾여버리지 않게 배 힘을 단단히 줘야 돼요. 자, 성냥팔이 소녀 다치면 안 돼. 후. 자, 근데도 성냥을 아무도 안 사. 성냥팔이 소녀는 너무나 슬펐어. 울 거야. 후, 아무도 안 사다니. 어머. 자, 바로 울기 시작할게요. 자, 쉬는 시간도 없이 가려고 했어. 후, 이렇게 울어주세요. 팔을 크게. 자, 가능한 분은 점프 가볍게 뛰어주시고요. 층간소음 때문에 두려운 톡톡이들은 그냥 걸어서 가셔도 괜찮아요. 후. 자, 울 때 눈물이 이렇게 똥 같은, 보석 같은 눈물을 떨어뜨려요. 자, 팔을 크게 움직여주면서 이때도 배 힘을 풀지 않고 배 힘을 단단하게 주고 가는 거.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톡톡이들 모두 빙의해야 돼 지금. 자, 성냥이 안 팔려서 돈 100원도 못 받았어. 얼마나 슬퍼, 좀 추운데. 자, 울면서 외쳐보세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너무 처량해, 그죠? 성냥 사세요! 자, 계속 외치면서 울어요. 그럼 누군가가 와주겠지? 후. 자, 숨을 계속 쉬어야 돼요. 호흡 잊지 말고 지금 내가 뭘 하는지 까먹으면 안 돼. 자, 성냥 사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 운동하고 3, 있는 거예요. 팔 크게 움직여주세요. 0. 우와, 이렇게 했는데도 안 사? 와, 나 진짜 열심히 한번 다시 팔아볼 거야. 자, 성냥을 이렇게 밀어서 물을 붙여볼 거예요.
자, 앉았다가 올라올 때 다리를 길게 쭉쭉 뻗어주세요. 방금 한양이 너무 앉아서 언니한테 화내려고 그랬어. 슬퍼서 울 뻔했는데. 자, 팔은 이렇게 성냥이에 볼을 붙여주듯이 계속 움직일 거예요. 아유, 그냥 추운데 나한테 있는 성냥 내가 다 써버려야겠다. 내가 다 써가지고 그냥 불 완전 붙여버릴 거야. 내가 다 쓸 거야, 이거 한갑. 이렇게 외치면서 성냥 계속 크게 움직여주세요. 후, 호흡 내쉬면서 키 외로 커질 수 있게끔 해줍니다. 아, 몰라. 그냥 인생 뭐 있어? 그냥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으로 크게 크게 움직여주세요. 자, 우리 15초가량 성냥이에 계속 불을 붙이면서 내 온몸이 다 따뜻해질 수 있어. 자, 그냥 안 팔리는 거 내가 다 쓸 거야. 성냥 그냥 다 써버릴래. 팔과 다리 전체 전신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 모르겠다. 나 그냥 일 안 할 거야. 나 포기할 거야. 자, 포기하고 그냥 놀 거예요. 야! 자, 그냥 어차피 성냥 안 파는 거 모닥불에 불을 붙어서 신나게 놀 거예요. 자, 지금 성냥팔이 소녀 나홀로 파티 중이야. 자, 층간소음 때문에 두렵다면 옆에 있는 동작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시고, 자, 괜찮다면 계속 파티를 즐겨보세요. Party tonight! 예, 성냥팔이 소녀와 함께! 후! 자, 크리스마스 즐겁게 그냥 파티해야겠어. 그냥 이렇게 된 이상 반대죠. 우리 그냥 이렇게 된 이상 성냥으로 그냥 불 붙여가면서 즐겁게 노는 거예요. 후! 화이팅! 몸이 좀 따뜻해졌죠? 방금 불 붙였던 성냥이 효과가 좀 있나 봐요. 자, 우리 신나게 호흡과 함께 배를 등쪽으로 붙이면서, 와, 진짜 허벅지를 빠지는 것 같아. 자, 계속 위로 쭉쭉 몸을 끌어올리면서 웃으면서 파티를 즐겨봅시다. 와, 파티를 즐기고 나니까 배가 너무 고파졌어. 뭐 먹을 것 좀 없을까? 자, 성냥팔이 소녀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눈물이 쏙 들어갈 지경이에요. 아, 얘들아, 너무 배고프지 않아? 그냥 성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써버리고 파티하고 나니까 이제 배가 너무 고파. 우리 뭐 먹을 것 좀 없니? 아, 난 너무 불쌍한 것 같아.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한 끼도 못 먹었어. 얘들아, 여기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줘봐. 이러면서, 아, 배고파, 이렇게 하다 보면 장기 기관들이 막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화도 잘 되고, 자, 우리 변비 있는 똥덩이들 방구도 뽕뽕 잘 나올 수 있어요. 자, 더 배고파진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더 배가 고파지지? 자, 일단 성냥팔이 소녀 언니, 진이 언니 믿고 따라오세요. 아, 내가 작년에는 이 바닥이 진짜 성냥팔이 짱이었는데 이번엔 진짜 잘 안 팔리네. 아, 배고파. 어디 맛있는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다리를 더 넓게 벌려주고 진짜 찾을 거야. 뭐 뺏어먹을 곳이 있는지 어디 없나? 자, 이렇게 이동을 해줄 건데 발끝은 살짝 턴아웃을 열어주고요. 자, 중심 이동을 하면서 무릎과 발목이 수직선상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무릎은 발끝을 바라볼 수 있게 똑같이. 자, 왜 이렇게 찾냐고요? 몰라요, 전 늘 이렇게 찾아요. 자, 뭐 먹을 때 좀 없나? 팔도 길게 쭉쭉 뻗어보고, 맛있는 거 파는 데 없나? 이렇게 냄새도 맡아주세요. 이렇게 언니가 냄새를 그렇게 잘 맡아봐. 자, 계속 언니한테 신개코예요. 자, 이때 머리 위에 뭐 담장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닿지 않게끔 이 자세를 그대로 내 키를 유지하면서 가야 돼요. 자, 특강이들 힘들다고 몰입하면 안 돼요. 언니랑 끝까지 함께 해줘야 돼요. 의리 지켜야지. 너도 성냥 하나도 못 따랐잖아, 얘들아. 자, 계속 어깨 올라가지 않게 승모근을 끊어내리고 할 수 있다. 톡톡이야, 진입하면 언니는 할 수 있어. 근데 뭐 찾은 것 같아. 스쿼트 자세를 만들 거야. 일자. 우와, 산타 할아버지네 집을 찾았어요. 자,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완전 맛있는 걸 먹고 있어. 아까 냄새를 맡았더니 햄버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글쎄, 나 수제버거 짱 좋아하는데. 톡톡이들, 언니가 수제버거 진짜 맛있는데 많이 알거든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자, 일단 산타 할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훔쳐볼 거예요. 자, 뒤꿈치 업 할 때는 허벅지 뒤, 그 다음에 엉덩이 힘을 함께 줘서 전체 다리, 하체가 단단해질 수 있게. 와, 생각보다 산타가 잘 사네요. 와, 할아버지 진짜 옷이 몇 개야. 저 비싼 옷 위에다가 빨간색만 입고 다니는 거 없어? 이거를 내가 폭로해버릴 거야. 나중에 디스패치한테 폭로할 거야. 자, 계속 어깨 끌어내리고
자, 등 뒤도 쭉쭉 한번 뻗어서 기립근에도 힘이 들어가 있어요. 저기 멀리 넘어서 산타 할아버지도 외쳐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저 햄버거 한 입만 주세요. 저 진짜 배고파요. 자, 다리를 넓게 벌려서 발끝을 45도 바깥쪽. 그리고 스쿼트를 앉을 거예요. 할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자, 할아버지한테 외쳐주세요. 할아버지, 저 진짜 배고프거든요. 저 수제버거 한 입만 주세요.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언니 혼자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톡톡이들이 함께 외쳐줘야 돼. 자, 같이 좀 잘 삽시다, 할아버지. 저 한 입만요. 우리 너무 불쌍해. 자, 우리 무릎 다 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바운스 바운스 할 거예요. 안쪽 허벅지 근육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칭 효과와 함께 엉덩이까지 탄탄해진 효과가 있고요. 자, 두들겨줘야 돼, 세게. 그래야지 산타 할아버지가 일어날 수 있어. 팔 지방이들까지 싹 다 빼준 효과가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너무 추워요. 잘 사는 거 내가 다 폭로할 거야. 안 그래도 빈티지 언니 오빠들 명함 다 갖고 있거든.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줬어요. 뭐라고요? 알바를 주겠대, 뚝뚝이들. 언니가 너무 불쌍했는지 언니한테 알바를 주겠대요. 우와! 첫 번째 알바, 눈을 치우래요. 함께 치워볼까요? 자, 팔다리를 이렇게 뻗으면서 문을 쓸어주세요. 아마도 할아버지가 이제 오늘 밤에 25일 저녁에 착한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러 나가실 예정인가 봐요. 썰매를 더 쉽게 끌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함께 치워줍시다. 알바를 열심히 하면 스세버거를 100개 사 먹을 수 있게끔 또 돈을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 알바비. 자,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자, 톡톡이들도 지금 살 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양팔 이번에는 크게 움직여서 언니랑 크리스마스 때도 신나게 한번 운동을 해보자고요. 왜 이렇게 비틀거리는 거지? 난 분명히 행복한데. 내가 아까 그렇게 문을 두들겼는데, 그죠? 자, 눈을 싹싹 쓸어줄 수 있게끔 다리를 멀리, 최대한 길게 뻗어주세요. 자, 눈을, 무거운 눈을 민다고 생각해야지 팔 뒤쪽의 근육들도 함께 쓰일 수가 있어요. 3초, 2초. 우와, 두 번째 알바가 또 남았어요. 뭐라고요? 대신 썰매를 끌어달라고요? 우와, 스쿼트 자세를 만들고 썰매를 끌 거예요. 아, 으쌰으쌰.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말리지 않게 살짝 무릎과 발목을 일자로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뒤로 의자한 듯이 앉아서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에 자극을 느낄 거예요. 할아버지, 너무 즐거운데 저 왜 이렇게 목이 메이죠? 너무 행복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엉덩이 뒤에 자극을 느끼면서 최대한 허벅지 뒤, 그 다음 엉덩이, 또 팔 전체. 와, 지금 언니 팔 봤는데 팔이 빨개졌어. 자, 열심히 썰매를 함께 끌어줄 거예요. 자, 오늘은 비타민 지니, 성냥팔이 지니 언니가 1일 산타가 된 날인 것 같아요. 자, 돈 벌기 힘드네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성냥팔 때가 좋았던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현실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썰매를 끌어볼게요. 자, 엉덩이를 계속 뒤로 빼고 허벅지 뒤쪽과 하체 전체의 자극을 느껴보세요. 다리가 탕탕해질 거예요. 와, 세 번째 뭐라고요? 어머, 루돌프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혼내주래요. 자, 이렇게 진이 언니가 또 나왔어요. 자, 루돌프를 괴롭히는 나쁜 친구들을 복싱 이렇게 펀치 날려줄 거예요. 자, 다리를 뻗으면서 팔을 함께 움직여주세요. 자, 이거는 내 전문이지. 내가 아주 잘할 수 있어. 자, 우리 뚝뚝이들 지금 쉬고 있나요? 안 돼, 우리 루돌프를 도와줘야지 오늘 착한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주러 갈 수 있대요, 루돌프가. 너 우리 루돌프 왜 괴롭혔어? 이렇게 마치 내가 루돌프의 언니인 듯 마냥 친언니인 것처럼 이렇게 밀어주세요. 자, 다리를 뻗으면서 팔을 함께 동시에 움직여주기 때문에 아주 전신이 불타는 느낌 날 거예요. 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수제버거 먹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나 봐. 자, 화이팅! 다음 알바는 뭘지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요. 와, 복싱 만지! 할아버지, 다음은 뭐예요? 네? 이제 루돌프를 놀아주라고요? 알겠어요. 자, 뚝뚝이들 루돌프를 놀아줘야 돼. 와, 루돌프야! 재밌다, 까르르. 자, 이렇게 놀아줄 건데요. 자,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이라면 옆에 있는 동작으로 바꿔가세요. 자, 괜찮다면 신나게 루돌프를 놀아줄 거예요. 우리 그냥 도망갈까? 뚝뚝이들, 우리 그냥 이렇게 루돌프 놀아주는 알바할 바에는 도망갈까요?
뭐라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안 된다고요? 알았어. 아마도 이게 마지막 알바 같아요. 그렇겠지? 자, 우리 신나게 르돌프 놀아주면서 뒤꿈치로 엉덩이 뒤를 차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바람을 밀듯이 짝짝꿍 이렇게 박수를 쳐주세요. 와, 허벅지 뒤가 살이 쪽 빠진 느낌이 들고 팔 전체가 진짜 살이 쪽 빠진 느낌 나요. 와, 루돌프야, 넌 지치지도 않니? 너 이따가 썰매풀러 가야 되잖아. 너 나랑 이렇게 힘들면 어떡해. 와, 진짜 루돌프가 괜히 루돌프가 아니었어. 코가 빨간 이유도 여기 있었네. 뭐라고요? 토탈이들! 언니 드디어 취직했어요! 언니가 너무 잘 놀아줘서 산타골로 임명한대요. 와, 신난다! 와, 뚝뚝이들, 언니 취직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언니가 알바를 너무 잘해가지고 산타 골로 취직을 시켜준대요. 와, 그럼 이제 월급도 받는 거야? 후, 자,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너무 신나는 표현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신나냐고요? 나도 모르겠어. 너무 신나. 자, 층간소음 고민이라면 이렇게 바꿔가세요. 언니 지금 힘들어서 쉰 거 절대 아니에요. 알려주려고. 자, 계속 파이팅. 와, 할아버지,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왜냐면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와, 성냥팔이 소녀에서 산타골이 됐다니.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 루돌프도 놀아주고 착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언니가 산타골이 됐어요. 와! 자, 마지막 동작. 우리 진짜 신나는 마음에 뛰어가 볼 거예요. 와! 나 취직했다! 오늘부터 그러면 내가 산타골로 임명이 된 건가요? 와! 언니 오늘부터 얘들아 썰매 끌 수 있대! 아까 전에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 끌어보라고 시킨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언니 산타골 1회차니까요. 뚝뚝이들 함께 따라와 주실 거죠? 우리 뚝뚝이들 잘하면 언니가 제 2회 산타골로 임명해줄게요. 자, 우리 3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크리스마스 운동, 크리스마스에는 비타민 신진이 잊으시면 안 되고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진정한 멋쟁이들은 겨울부터 몸을 관리한다는 거 잊지 말라고요, 뚝뚝이들. 와,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10초 빨리 뛰면서 소원을 빌어볼게요. 소원 한 개 시작. 아, 내년 소원을 지금 빌어봅시다. 언니들 기대할게. 신진이와 뚝뚝이들이 영원히 행복하리라. 아, 끝났다. 하이파이! 예! 톡톡이들 다들 산타골이 되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마지막은 스트레칭까지 해줘야지 근육이 예뻐지니까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앉은 상태에서 양손 깍지 껴 기지개를 피며 호흡을 정리합니다. 마시는 숨의 키 커지고요. 내쉬면서 후 떨어뜨리고 한 번 더 양손을 위로 깍지 껴서 기지개 쭉 내쉬면서 후 떨어뜨려주세요. 자, 우리 다리를 앞으로 뻗어줄 거고요. 자,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접어세우고 양손으로 깍지 껴 발바닥을 잡아주세요. 자, 그대로 무릎을 90도 정도 접어서 등을 쭉 펴주세요. 여기서 잠시 멈춰 계셔도 좋고 더 가능한 톡톡이는 내가 가능한 만큼 무릎을 쫙 펴주세요. 자, 이게 너무 힘들다면은 수건 같은 걸 가져와서 수건으로 잡아당기면 훨씬 더 수월하게 허벅지 뒤쪽을 늘릴 수가 있겠죠? 힘들면 무릎을 접고 등을 펴고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10초 정도 멈췄다가 다리를 내려주세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시행해 볼게요. 무릎을 세워서 양손으로 깍지 껴 발바닥 감싸고 90도 직각. 가능한 만큼 등 펴고 역시 가능한 만큼 내가 무릎을 펴줄게요. 자, 힘들거나 허리가 아픈 톡톡이들은 무릎을 굽혀서 보완을 해주세요. 자, 역시 10초 정도 잠시 머물러 주시고 동작이 끝나면 다리를 내려줍니다. 탈탈탈 털어주세요. 자, 마지막은 발바닥을 붙여서 고관절을 풀어줄게요. 탈탈탈 다리 전부에 힘을 풀고 등을 쭉 펴서 늘렸다가 내가 가능한 만큼만 앞으로 숙여주세요. 자, 이 정도까지 해서 멈춰 계셔도 좋고요. 더 가능한 톡톡이들은 멀리 내려가서 잠시 유지합니다. 자, 10초 정도 역시 머물러 주신 후 10초가 끝나면 천천히 등을 펴서 올라와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스트레칭까지 마무리! 톡톡이들 어떠셨나요? 오늘의 스토리 운동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재밌게 하셨죠? 앞으로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톡톡이들은 옆에 있는 비타민 신진이 홈페이지에서 2주 챌린지를 확인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운동을 하는데 운동 가이드가 되어드릴 거고요. 그 밖에도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나 서로서로 운동 정보 또는 다이어트 꿀팁들을 공유하고 싶다면 옆에 있는 비타민 신진이 톡톡 커뮤니티에 놀러와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화이팅해서 다이어트 할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 줄 거예요. 그 외에도 저의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궁금한 톡톡이들은 옆에 있는 제 인스타그램에 놀러와 주세요. 톡톡이들 1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비타민 신진이의 크리스마스 특집.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더 즐거운 운동으로 만나요. 톡톡이들 모두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